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정토 극락 세계에 갈수 있는가? 요걸 주제로 합니다. 부처님 가신 지약 500년, 5, 600년 지나서야 서방 극락 세계를 그리고 거기에 교주로 추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과 그 좌우버처 관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그 미타 삼존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극락세계에 가서 나고 그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고 하는 것을 적은 정토에 관한 경전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집이 됐습니다. 부처님 가신 지 5, 600년 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판주삼매경 요것입니다. 그래서 이네 경전은 정토종의 불자들이 의지해서 보고 그대로 행하고 닦는 소위 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주삼매경을 빼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극락세계만 가버리면 보살이 가는데 보살 팔찌가 가요. 팔찌보살이 가요. 보살 팔찌보살이 간다는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보살 팔찌 몇백 년, 몇천 년에도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쉬운 길이 있어. 어떻게? 어떤 길을 밟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계심을 믿고, 극락세계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고, 대승경전을 읽고, 그리고 정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아미타불 하는 그 염불 할 때, 망상이 없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인 수로는 본원력. 그 말이 뭔 말이냐?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48가지를 서원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48대원 그래. 그것이 본원이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은 본원이 있어. 모든 부처님은 본원이 있어. 약사 부처님은 12가지가 있어, 본원이. 그러나 실제로 내가 알고 보니까 큰것한 가지 한 가지를 주목하더라고. 약사 부처님은 병 고치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당신 존호를, 성호를 간절하게 염하면 빛을 쏴줘. 그래서 되도록이면 죽으면 끌어올라고 그래. 아미타국으로. 고 원력이 있어요. 그게 18대원에 있어. 18번째. 그래서 18원, 10년 왕생원 있어. 대단히 자비롭습니다. 꼭그 염불중생을 자기 당신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원이 대단히 강해. 그럽니다. 이게 본원력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 이것을 믿고 우리 중생은 간절하게 칙명염불을 하되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일심칙명해야 돼요. 집지명호라고 그래 그걸. 일심칙명해야 돼요. 단 지계 청정 계율을 지키라고. 다음 경전 읽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일심측면이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적은 삼부경이 생긴 이래로 중국에 정토종이 생겼는데 중국에서 정토종이 생겼는데 시족격인 사람이 혜원이에요. 혜원. 혜원이라는 큰 스님이 있어. 또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 그 제자들 간에는 하루에 10만 번을 한 사람이 있어. 아미타불을 10만 번을 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 7만 번, 5만 번. 계율 지키면서. 여러분이 지금 몸뚱이도 그렇고 늦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아미타국을 가냐? 아미타국을 가야 돼. 왜 가야 되냐? 아미타국을 가게 되면은 영원히 윤회에서 이제 뿌리가 뽑아져 버려. 윤회 벗어나 버려. 완전히 벗어나 버려. 근데 그러실 거예요. 저기 아라한은 그러면 어쩝니까? 아라한은 보살보다도 훨씬 아래야. 아라한. 아까 내가 말한 아라한. 자력으로 아라한 된다는 것도 한없이 어려워. 근데 아라한만 되어도 윤회를 벗어납니다. 나는. 내 영원히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요. 아라한은 그런데 여기 인간 세상에 영원히 안 오려면 안 올 수가 있어. 아라한은.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 이렇게 나가. 승급을 해. 나간다고. 진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안 오기도 하지만 인간 세계에 가끔 몸을 받아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라하니요. 아라하니. 여기 인간이 사는 남선부주는 대단히 수행에 적합해. 마장이 너무너무도 마장이 많지만 여기저기 그저 함정이 많지만 수행에 대단히 적합한 곳이 남선부주예요. 그래서 남선부주 사람 몸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퇴전해버려. 잘못하면 퇴전해버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정토에서 원력을 세우고 또 인간 세상에 몸 받아 올 수가 있어. 붙다가 되려고. 붙다가 되려고. 올 수가 있는데, 와서 잘못 될 수도 있어, 보살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보살도. 왜냐? 도고 마성이라고 해. 도가 높으면 마장이 높아.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마장의, 마장의 유혹에 빠져.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보살은 퇴전하지를 않아. 당신이 왔던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 가되 지은 죄만큼 거기서 대기를 해서 참회해. 보살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부다 회상을 만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보살이 되어야 돼. 극락을 가야 돼. 거기에 태어나면은 모두 이제 윤회에서는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윤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날 사람은 거기에 자기 아기가 생깁니다. 아기가 자력으로 극락 세계를 가려면 보살 팔찌 부동지에 올라가야 되지만.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력을 의지해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로 망상이 없이 아미타불을 할 수만 있으면 가는데 그것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부처님이 와 계시는 우리 현지사에서 스님 말씀대로 잘하면 가는데 이번에 한 사람이 보살이 탄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그 수자가 극락세계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몇 주 전입니다. 열흘 전이나 됐나. 그
스님 영체를 전부 뽑아서 분리시켜서 량광으로 영체를 씻어주고 광명을 넣어주고 해서 나머지 작업은 무슨 작업이 있느냐? 영체가 내시라겠잖아요. 그분은 여자 스님입니다. 고추를 다는 작업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변녀성남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의 그 극락세계 보살들의 영체와 수준을 맞게끔 해가지고 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열의 부처님이신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약사 정토에서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교체했고, 그리고 정토에 가서 입을 옷을 하사했고, 그래서 다리고 갔죠. 그 스님을 정토로 주님께서 빛을 나가지고 우리 사부님들이 모두 열다섯 부따들이 다리고 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성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만큼 계시면 이렇게 오체 투지에서 약 3m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체는 너무너무도 지엄한 아미타 부처님 앞에 이르니까 오히려 긴장이 되어가지고 몸을 떨더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 보살들이 쓰는 품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루는데 화관을 하사하고 관, 쓸 관 하사하고 27품인 것을 폐를 써가지고 정토 극락세계 27품을 명한다고 아미타 부처님 치킨 메달을 걸어주고 몸에다가 영체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곧 금강역사 두 명이 호신해 줄 겁니다. 항상. 그리고 오는 15일 날 25쪽 가사를 입힙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상주하는 현신하는 도량이거든요. 불과를 증을 뿐이 오면은 3개의 지존 우리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직접 보신 분께서. 그러면 좌우부처 문수보현이 오고 그 불과를 증을 사람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약사부처님이 내려오시고 약사부처님의 좌우부처 일광월광 그분들이 부처입니다. 그분들이 오시고 사바세상을 항상 당신 집으로 알고 보살행을 하시는 관음 지장 준재가 오시고 준재 보살님은 모든 부다의 어머니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역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불보살님이 여기 상주합니다. 여기서는 성중도 보살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성중도 보살도. 자, 성중 가장 아래급이 우리 현지사에서는 성중을 삼하늘로 나눕니다. 그리고 품수로는 27품으로 나눕니다. 나눈데 아주 아래 품수가 27품입니다. 금강경에서 보면 수다원과입니다. 수다원과. 수다원과가 어느 정도 또 어렵느냐. 자력으로 수다원과 못 갑니다. 얼마나 어렵느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폭이 40리나 되는 폭. 폭이 40리나 되는 강물. 강을 뚝을 막는다고 생각해 봐라. 뚝을 막는다고. 여러분, 40리나 되는 큰 강에 뚝을 막는다는 공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정도라고 합니다. 수다원과 얻는 것이 자력으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다원과를 증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으로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수다원과 증언 한 사람의 수행자를. 이 우주에서는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성중 27품을 뛰어서 그러니까 새끼 18 하늘, 무새끼 4 하늘을 뛰어넘어가지고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일대 사건이랍니다. 남선부지에. 여기는 성중 아라한 내지 보살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왜 그런 말을 그런 말씀이 맞느냐 하면은 가령 오늘 같은 법문 오늘 주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격조 높은 주제인데요. 저 성중이나 저 보살들이나 하늘 천인들 성중들 많은 보살님들이 여기는 와서 법문을 듣거든요. 불보살이 처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사람은 엄청난 업장이 씻어져 가고 그럽니다. 의심을 하고 뭐 어쩐다 어쩐다 하면 이상하게도 그 빛이 그분을 피해 가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예, 법회 때 이렇게 꼭 나와주시고 법문을 들어주시고 그 법문 내용을 이해하든 못하든 들어주시고 또 내가 주장하는 효,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스승, 조상님들을 꼭 여러분이 우리 죽기 전에 하늘로 하늘로 이렇게 그 영혼체를 그게 실지 생명이니까 이것은 허물이요. 이것은 집이고 옷일 뿐이니요. 이건 죽으면 한 줌 흙이 되어버리고 제가 되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몸속에 진짜 여러분이 있거든요. 영혼체가. 그 영혼체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으니 여러분 몸뚱이가 옛날 정보부, 중앙정보부에 가서 온갖 전기고문을 당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천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효심으로 큰 스님 만났을 적에 오직 여기 천도제 해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공덕을 여러분이 짓는 거죠. 큰 복을 짓는 거죠. 그래서 스님 권을 따라서 그 업장 소멸 기도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여기 대작불사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계율 지키시고 앞으로 꼭 경전 읽고 연불하고 꼭 참회 귀의 발언하면서 간절히 부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하늘 뛰어넘어간다고요. 54하늘 뛰어넘어간다고 여러분 누구나 뛰어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성중하늘이야. 성중하늘 거기서부터는 공부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 오더라도 더 뛰어갈 수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